이분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면 개들은 냄새로 시간을 안다.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오늘도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도 시간을 알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 개도 시간을 아는 것 같아. 분명히 아는 것 같아. 보호자가 올 때쯤 되면 먼저 문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아, 그래서 무슨 찻소리인가?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3층 집이라서 뭐 아빠 차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엔진 소리를 듣고 아는 건가? 뭐 이런 추측을 해본 적도 있고 많은 분들도 아 이상하게 우리 집 개가 시간을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까지만 해도 개들은 시간을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제가 분리불안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들이 보호자가 나가서 이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면 이 분리불안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개들이 시간을 아는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시간에 대한 강아지들이 시간을 아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 결과. 네,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2마리를 데리고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보호자가 30분 외출했다 들어오고 1시간 외출했다 들어오고 2시간 외출했다 들어오고 4시간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강아지들이 반기는 패턴을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30분 외출했을 때보다 1시간 외출했을 때보다 2시간 외출했을 때 더 격하게 반기고 반기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10분을 외출하든 30분을 외출하든 1시간을 외출하든 2시간을 외출하든 어차피 얘네들한테 똑같은 거니까 반기는 패턴이나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울수록 더 많이 반기고 그 애틋함 때문에 어디 갔다 돌아왔냐 이런 애틋함 때문에 더 많이 반긴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강아지들은 시간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게 뭐 시계를 보고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시계에 대한 이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론이 나왔어요. 알렉산드라 호로비츠라고 동물 인지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면 개들은 냄새로 시간을 안다. 그러니까 개들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맞는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명구조견들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인명구조견들이 우리 보면 산에서 사람들 조난당하면 강아지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개들이 이 인명구조견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냄새가 가장 적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그 사람의 냄새가 되게 적겠죠. 그러면 조금 더 방금 지나간 곳은 냄새가 더 많이 있겠죠. 그걸 찾아서 가장 많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언제 돌아오는지 이걸 거꾸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보호자가 제가 여기 있다가 방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제 냄새는 이 공간에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100이라는 냄새가 있다가 한 20 정도 남았을 때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강아지들은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좀만 기다리면 지금 한 50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20 정도 되면 보호자가 돌아올 거야 라는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이 있는데 이 하단에 띄워드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호자가 출근을 했어요. 항상 보호자가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 나가 있는 개가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아는 거죠. 언제 보호자가 들어올지. 근데 이 사람은 뭐 회식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나 봐. 거의 맨날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 집에서 보호자가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나서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가서 보호자의 옷을 가져옵니다. 그 보호자의 옷을 가져와서 집에서 털었어요. 집에서 턴 거죠. 그러면 원래 이 반려견의 예측에서는 이 정도 줄어들었어야 되는 냄새가
중간에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들어올 시간에 반기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보호자가 들어와서 강아지를 부르니까 그때서야 나가요. 그리고 되게 조금 이건 뭐지? 평소와 다른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개들도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다. 단 우리처럼 시계를 보고 시각적으로 시간을 아는 게 아니라 후각적으로 시간을 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보호자 냄새가 나는 옷을 뭐 바닥에 두고 가라, 이런 것도 사실 이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겠지만 시간을 맞는 특성과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개들도 시간을 알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